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증시 마감 상황을 우리 이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신한금융투자 PWM. 프라이빗 웰스 매니저, 이렇게 한번 전 추정해 봅니다. 맞습니다. 네, 서울 파이낸스 센터의 황유현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황유현 네,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PWM이 제가 생각한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돈 많은 분들을 자주 만난다는 얘기라고도 생각해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요즘 많은 좀 많다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략 네.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뭐 몇 근데 그거는 뭐 지극히 다 개인 성향이라서 편차가 좀 많이 편차가 크죠? 많이 큽니다. 네. 누구에게는 사실 뭐 1억도 작은 돈일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또 1,200만 원도 큰 돈일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네. 좀 이건 상대적인 부분들이라서 네. 제가 뭐 손님 고객님들의 자금을 뭐 1억을 운용을 하든 뭐 1,000만 원을 운용을 하든 뭐 그거 있어서는 똑같이 아 그 적은 금액도 이렇게 하세요? 네 1,000만 원 들고 가도 해줘요? 아 저는 환영은 해드립니다. 네 오세요. 안 하시는구만. 뭘 말 떠들어. 아니 그런데 증권사의 입구를 되게 높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네. 네. 근데 다만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예정이 없는 갑자기 불쑥 찾아오셔가지고 이 종목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뜬금없이 네. 이럴 경우에 좀 당황스러울 수는 있죠. 근데 그렇습니다. 그거 아니면 대부분의 증권사 직원들은 네. 다들 주식에는 다 순수하고 에. 진심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하필 네. 앞전에 네, 라임 관련 이야기가 있어서 굉장히 좀 이제 좌불안석입니다. 갑자기 제가. 아 그래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하여튼 오늘 증시 마감 상황에 네. 좀 집중해서 말씀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이 대략 어떻게 오늘 마감이 됐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는 2973.25포인트죠. 0.17% 하락 마감했고요. 아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991.87, 1000포인트 문턱을 넘지는 못했고 네. 예, 조금 약보합이라고 해두죠. 예, 이 정도 약간 상승해서 하락해서 끝났는데요. 사실 뭐 지난주 주말에 우리가 느꼈던 그런 심적인 고통에 비하면 종가는 사실 좀 아름답게 사실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네. 오늘 장중 흐름도 보면 뭐 코스피 코스닥 뭐 분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양호하게 오늘은 네. 뭐 꾸준하게 그래도 뭐 그렇게 변동성 아침에만 살짝 조금 뭐라 그럴까요? 지난 주말에 그 약간 걱정스러우셨던 분들이 비중 축소에 대한 생각 때문에 조금 비중을 좀 줄이셨던 것 같은데 그 네. 이후로부터 사실 조금 계속 상승을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줬었고 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점차 내성을 가져간다. 내성을 네. 가져간다. 네, 그렇게 그렇게 한 문장으로 네. 설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재가 좀 나오더라도 네. 대략 어느 정도 받아치면서 올라가더라. 그렇죠. 네. 네. 아, 우리 황 팀장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네. 뭐 8.15 모니터 이런 데서도 아주 그 뛰어난 활약을 많이 보여주셨다고 지금 팬분들이 많이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황 팀장님과 함께 오늘 증시 일단 지수는 좀 살펴봤고요. 아침에 시작할 때 굉장히 걱정이 좀 많았거든요. 그렇죠? 진짜. 네. 아침에 저희 이제 개장까지 하잖아요. 그때 막 와, 전체가 다 저희 계좌 같은 경우 파란색이어갖고 아, 큰일 났다 했는데 생각보다 장 끝나고 나니까 빨간색이 우세종이 됐습니다. 네, 조금 더 다수를 네.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오늘 장 뭐 대략적으로 한번 좀 짚어주신다면 네. 네, 어떤 섹터들이나 일단은 지난 주말에 저도 사실 뭐 금요일 날 그리고 이제 뉴스 보면서 뭐 헝다 리스크도 또 나왔었고 네. 사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결국은 인간은 바이러스를 잡는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사실 주식 보고 있거든요. 그냥 결국 변수 문제지 네. 결국은 시장은 계속 적응해 나갈 거고 바이러스가 항상 나타나면 항상 그 인간은 극복해왔었잖아요. 네. 저는 좀 약간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바이러스가 더 확산이 돼서 인류가 멸종한다면 주식 아무 의미 없어지잖아요. 인류 멸종이요? 네. 아니 만약에. 그럴 리는 없죠. 네,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 없다라고 하면 결국은 해소될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가 미수나 뭐 신용이나 뭐 담보대출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은 버티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뭐 한 2주 정도 더 기다려야 된다. 이제 일주일 지났으니까 네. 1, 2주 정도 지나면 더 나오긴 하겠지만 결국은
시장에서는 이것도 별거 아니네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언론에서 보고 있는 거나 아니면 실제로 사실 확진자 뉴스 계속 나오면서 지난주 사실 내내 그동안 변이가 세 번, 네 번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이번 변이에 굉장히 좀 유독 유난스럽게 반응했던 이유가 뭘까? 오미크론에. 네, 오미크론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뭐 델타 변이가 사실 더 지금 우세종이지만 향후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또는 이 두려움을 해서 과연 매도가 왜 나왔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시장의 선택의 관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하필 왜 오미크론일까보다 명분이 생겼구나. 그냥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주가를 한번 주도주를 한번 갈아엎는 이게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는데 주도주를 한번 교체하는 시기가 지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네네. 오늘도 사실 보면 지난주 미국 시장이 한 그 정도 빠졌으면 한국 그래도 오늘 이 정도 상승까지는 사실 예상하신 분들은 선방은 없었을 거예요. 그냥 최소한 뭐 하락 빨간색이 이렇게 반도체 급등한 종목들이 없거나 마이너스만 아니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셨을 네. 건데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는 시장에서는 이제 주도주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특징적이었던 게 위에 있는 주식들이요.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도주의 교체에서 오는 중간 그러니까 돈이 계속 뺑뺑 고오는 순간에서 변동성이 나오는 거고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힘든 게 그 변동성이거든요. 네네. 변동성에서 다들 뭐 나가 떨어진다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힘들다. 다만 우리나라 평균의 이제 주도주의 쭉 역사들을 보면 한 최소 한 30년 정도 역사를 보면 주도 섹터가 2년 이상 갔던 적이 별로 없거든요. 물론 쉬었다가 다시 가고 쉬었다 다시 가곤 하지만 한국 시장의 과거 통계상 네. 2년 이상 주도주가 이어졌던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2000년 초반에 SK텔레콤인가가 한번 그랬을 거고요. 그 이후에 아무리 뭐 삼성전자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한 번은 큰 시세를 냈으면 그 시세를 낸 기간만큼 좀 쉬어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어쨌든 2차 전지 그리고 하반기 가서는 게임주라던가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보면 그런 주식들만 좀 밀렸잖아요, 사실. 뭐 반도체가 또 상대적으로 튀고 올라오고. 그렇다 보니까 이 변동 과정 내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힘든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좋다 이거예요. 좋고 사실 성장 스토리 깨진 거 하나도 없잖아요. 뭐 일주일 전이나 지금이나 그 LNF,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소재 주도주들이 회사가 바뀐 게 있을까요? 바뀐 건 없습니다. 다만 시장의 심리만 바뀌었고 수급만 바뀐 거죠. 네. 그냥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주가가 빠질 때는 그동안에 좋았고 화려했던 스토리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시장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좋은 스토리들이 붙는 종목들이 생기는 반면 기존에 주도했던 종목들은 내가 언제 이렇게 좋았냐는 듯이 또 잠수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이런 변동성에서 지금 시장 투자자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2차 전지 가져오셨던 분들이 오늘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크셨을 건데 사실 지금 오미크론 공포보다 더 큰 게 이런 변동성으로 인한 공포 네. 그다음에 남들은 다 버는 것 같은데 나만 못 버는 것 같은 소외감에 대한 공포 이게 사실 올 하반기를 지배했던 저는 심리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그 구간이 또 온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장에서 정말 밀접하게 붙어가지고 계속 일일이 주도주 체크하지 않고서는 사실 특히 작년이나 올해 정말로 그냥 조금 주식 한번 해볼까 해서 하셨던 분들이 네. 2차 전지 좋다며 라고 지금 의문을 제기할 때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변동성을 과연 앞으로 극복을 해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 주도주의 교체 과정이 조금은 시작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네. 주도주로 자리매김했던 네.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지금 게임 NFT 뭐 이쪽 친구들의 그렇죠. 네. 주도주가 약간 다른 친구들로 네. 대체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다. 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주도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뭔가 새로운 시그널이 시장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까? 지금 일단은 이게 좀 뒤에 할 내용이긴 했는데 네. 좀 앞서서 같이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거 부분들이 네. 이번 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잖아요. 이거와 모르겠네. 연동돼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 전에 일단은 지금 원래 코스닥의 주도주들은 기본적으로
한 2년 전만 해도 네. 이제 작년 말 코로나 이전만 해도 사실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가 수급적으로 큰 양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제약 바이오가 세면 반도체가 좀 안 되고 반도체가 올라가면 제약 바이오가 안 되고 그렇게 약간 서로 이렇게 양등을 이제 좀 약간 서로 대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풍선처럼. 근데 갑자기 최근 2년 정도 동안 2차 전지 섹터들이 확 치고 들어왔죠. 관련 네, 주식도 네. 성장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천하 3분지 대기가 돼버렸죠. 네, 그러면서 수급을 세 개로 쪼개서 지금 코스닥 시장 내에서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뭐 약간 곁가지를 샌다라고 하면 제약 바이오가 사실 조금 계속 힘든 구간을 가지고 가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내년에 제약 바이오 섹터가 조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제약 바이오 섹터는 뭐 회사도 회사지만 기업들도 기업들이지만 기본적으로 투기적인 성향들이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약이 개발이 돼서 이게 치료제가 됐을 경우에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렇죠. 투자자들 입장에서 네. 약간 얼마의 가치가 있고 뭐 약간 희망적인 섞인 메시지를 희망 회로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약이 잘 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 돈을 벌어들일 거다. 라는 그런 정말 먼 미래의 가치를 땡겨서 주가에 반영해 네, 주거든요. 네, 네, 근데 네. 이게 정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지금 사실 최근 2년 동안 제약바이오 섹터는 완전히 수급에서 뒷방 늙은 애로 완전 밀려 있었잖아요. 네. 이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가 있었고 코스피에서는 또 다른 데가 있었고 그리고 그나마 제약바이오에서는 바이오 수급을 가져갔었던 게 코로나 관련 주식들, 진단 키트들 이쪽으로 돼 있었고 그나마 또 투기적인 소요들은 또 가상화폐 쪽으로 가다 보니까 네. 지금 이쪽이 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강하나 연구원님 자료 많이 봤고 저도 다른 채널에서 제가 내년에 좀 제약 바이오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뭐냐면 네. 이런 부분들의 수급이 좀 돌아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 사실 이런 제약 바이오, 순수 바이오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항암제를 만들다던가 뭐를 만든다든가 이런 회사들은 사실 공장들이 셧다운 한 적도 없고 연구원들은 아마 더 사무실에서 더 열심히 일을 했을 겁니다. 오히려 임상을 좀 못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임상 결과들이 이제 슬슬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장의 주도주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주도주 섹터들이 위에서 좀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2차 네. 전지나 게임주라던가 장기 성장 스토리는 쌓여있지만 우리가 이거는 좋은 회사와 좋은 주식은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네네.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이 혼재되어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저는 12월 내내 조금 이 구간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바이오 쪽으로 다시 갈 가능성을 좀 저는 느껴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충분히 있다 생각하고요. 그 힌트를 어디서 찾냐면요. 네. 만약에 시장이 완전히 죽었다, 아마 시장이 부러졌다, 이제 더 이상 주식시장 안 된다라고 하면 제가 그걸 느꼈던 게 2018년 말에 네. 그때 언제냐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탄핵 구간이었거든요. 그때는 어떤 재료가 나와도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됐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호재가 나와도 바로 꺾이고. 아, 16년 말에. 네, 네, 아, 네. 네 그렇죠. 그때 그랬던 아주 무기력한 장이 네,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거래감도 완전히 마르고. 네. 근데 지금 보면 최근에 ST팜이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좀 급등을 많이 했죠. 네. 오늘은 ABL바이오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안 되면 주도주가 꺾였을 때 위에서 튀어 올라오는 섹터가 안 생깁니다. 근데 지금은 튀어 오르는 게 하나 둘씩 돌아가면 생기고 있어요. 네, 네, 네. 대형주에서는 소위 우리가 밸류에이션 콜이라는 그 명분 하에 경기 민감 주식들 최근에 뭐 화학이나 이런 주식들이 올라오고 있죠. 이게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제약 바이오들 지금 일단은 반도체가 우세종이죠. 반도체 네. 섹터들이 우세종인데 지금도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분명히 수급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네네. 수급 대결 구도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2차 전지하고 메타버스하고 한편 네.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 반도체를 포함한 경기 민감주 한편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 한편 이렇게 3분지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일단은 올해 하반기에 가장 셌었던 2차 전지나 메타버스들이 지금 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갑자기 주도주 다른 주식들이 같이 쉰다 그러면 시장은 쉴 텐데 지금은 다른 섹터들로 돈이 간다는 거잖아요. 혹시 그 이제 주도주가 한번 되면 2년 이상은 잘 못 가더라는 네. 말씀 주셨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아직 그 2차 전지는 그 정도로 많이 달린 것 같지는 않고 더 달려도 충분히 아직은 기간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바이오에서 이렇게 옮겨왔던 거는
야 바이오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야 나도 뭐 한 세 배 다섯 배 열 배 이렇게 네. 먹고 싶어서 이제 그런 베팅을 좋아하시는 성향도 물론 네, 있을 것 같긴 네, 한데 근데 이제 그게 숫자도 없는 회사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2차 전지 꿈이 네. 있는 회사들에서 맞습니다. 내가 세 배 다섯 배 열 배 먹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이제 여기는 실적도 있는데 심지어 꿈까지 있어 이러면서 이제 일로 네. 옮기신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그 스토리 즉 2차 전지에서 잘 될 수 있다는 그 스토리만 깨지지 않는다면 굳이 다시 숫자 안 나오는 바이오로 갈 필요가 돌아갈 필요가 있을까? 아, 네, 정프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런 생각이 살짝 드는데 네. 제가 예전에 예리한 질문이세요. 네. 네. 제가 팟빵 할 때부터 네. 제가 그때 팟빵도 같이 그때 했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그때 항상 상위권에 있었고 저는 한 10위권에 아, 있었던 채널인데 그래서 네네네네. 이 채널을 언제 잡나 했는데 그때보다 확실히 많이 성장을 아, 하셨네요. 네. 그런 걸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아마 분명히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 네. 제약바이오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분명히 많이 하실 겁니다. 네네네. 저도 아직은 뭐 엄청나게 강하게 사자 이런 개념보다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데 정도로 지금 추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계열을 조금만 넉 달 전으로만 돌려볼게요. 2005년 8월 달에 게임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게임주에서? 네. 8월에요? 네. 되게 짧은 기간인데 기억 잘 안 나실 거예요. 정프로가 뭐 들어갔었나? 작년 8월이요? 올해 8월이요. 아, 올해 8월에. 네. 게임이... 올해 8월 네. 17일이었나 16일이었나 그 8월 중순 정도였습니다. 네. 뭐가 있었냐면 중국에서 네. 정신적 아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 네네네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게임주들이 와장창 다 무너졌습니다. 네. 중소형주, 중소형 게임주, 네. 대형 게임주 할 거 없이 다 무너졌죠. 근데 지금 게임주 어때요? 완전히 날아가죠. 위메드 같은 경우는 지금 넉 달만 10배 났어요. 위메드 맥스 같은 경우 10배 났습니다. 넉 달만에. 넷마블 빼고 다 오르고 있습니다. 다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카카오만 해도 네. 이렇게 이런 주가가 지금 기대하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라는 게 정말 그때그때 많이 바뀌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지금 계속 여러 가지 힌트들을 봤을 때 마냥 무조건 나쁘다고 해서 안 좋게 볼 필요도 없고요. 네네. 지금 제약바이오 박박 기고 있다 그래서 안 네. 좋게 볼 필요 없고요. 네. 그리고 너무 좋은 섹터라고 해도 이게 영원할 거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 없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한국 주식시장은 아직은 이머징 국가에 속해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도 발전을 많이 해야 될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비정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논리라기보다는 좀 뭔가 이제 접근 방법을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게 수급적인 논리라도 많이 가지고 네.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약바이오를 일단은 내년에는 좋게 네. 보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뭔가 이제 종목별로는 분명히 압축은 잘 좋은 종목들은 압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약바이오가 아예 안 됐다라고 하면 네. ST팜 같은 최근의 흐름은 절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하면 저도 약간 좀 그거는 네. 공감이 좀 가는 게 바이오에서도 뭐 예를 들면 ST팜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오른 걸 보고 좀 큰 친구가 이렇게 많이 가네? 그죠. 다른 친구들도 갈까? 이런 기대는 그렇죠. 생길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약바이오가 네. 약간 군집 형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내년에 1월 달에 있을 뭐 JP모건 헬스케어라던가 네. 그 JP모건 헬스케어라는 에서는 뭐 오미크론 있지만 계속 대면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동안 2년 동안 응축했던 뭔가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뭔가 하나씩 뭔가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충분히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네. 애널리스트들의 산업 리포트들을 보면 네. 굉장히 50페이지, 100페이지짜리 산업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보면 메타버스 NFT 관련 리포트가 사실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도 보면 50페이지, 100페이지 막 이랬었어요. 근데 주가는 그때 당장 움직이지 않으니까 네. 그냥 읽고 넘겼던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이렇게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시장에서 저는 뭐 깊은 분석보다는 결국은 돈을 버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의 심리가 어떨까를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시장에서 이런 뭔가 대형 리포트들 그러니까 엄청 두꺼운 페이지의 리포트들이 나오면 시간이 언제 됐든 간에 타임 렉이 좀 있을 뿐이지 결국은 그 종목들이 시세를 크게 내는 섹터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올 4분기 보면 네? 50페이지, 100페이지짜리 제가 출력한 것만 해도 꽤 많이 됩니다. 네, 근데 내용들이 다 어렵죠. 네, 바이오 근데, 쪽에. 네, 바이오 쪽이다 보니까. 네. 근데 일단은 지금 그와 더, 뭐, 이제 맞물려서
ST팜이라는 지금 일단 주도주가 생겨나고 시작했고 그다음에 상위권 제약사들이 뭔가 뭐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라던가 뭔가 네. 이제 좀 이벤트를 좀 벌여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좀 약간 기대죠 기대 네, 합리적인 뭐 추측이라기보다는 기대인데 이런 부분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향후에 조금 내년에 제약 바이오가 상반기에는 좀 재밌을 네. 섹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이제 워낙 참 네. 변수도 많고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네. 예를 들어 바이오 섹터가 이제 간다고 쳐요 다시. 네. 그럼 이제 지금 현재 뭐 나름 선두로 쓰고 있는 친구 이제 ST팜이나 친구가 있고 네. 또 뭐 있겠죠. 이런 친구들이 먼저 쭉 달리고 2, 3위들이 막 또 같이 따라가는 형국입니까? 아니면 ST팜 하면 쭉 갔다가 바로 또 다른 친구들 키 한번 맞추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ST팜이 됐든 다른 친구 또 한번 올라가고 또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많이 갑니까? 지금 2차 전지에서도 보면 네. 주도 에코. 대장이 에코랑 LN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겠죠. 거의 끝까지 그냥 네. 쭉 가죠. 대장이 가장 주도주의 끝은 항상 선택과 집중. 네네네. 네, 네. 근데 지금 너무 제약 바이오 얘기를 하고 나온 건 아닌데 네. 너무 이쪽으로 풀렸었는데요. 네. 다시 이번 주 선물 옵션 만기로 돌아오면요. 9월 달에 롤오버 된 선물 계약수가 약 한 5만 계약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생각을 해보면 가장 글로벌 매크로 이슈가 가장 최악인 구간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선물 계속 롤오버를 해왔다는 거는 청산하지 않고 뭔가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 당시에도 신용잔고 한 10% 밀리면서 단기 바닥을 형성을 했었고 이번에도 11월 말에 보니까 한 5% 정도 밀렸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확실히 좀 내성이 생기면서 좀 변동성은 그때보다는 좀 줄어들었죠. 근데 이번에 대략적으로 보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뭐 롤오버 물량 생각하지 말고요. 9월 달 만기 이후에 현물에서 외국인들이 1.4조 매수를 했고요. 선물에서 한 2.5조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롤오버 돼서 넘어간다라고 하면 뭔가 외국인 투자자들은 내년 한국 시장 상방 을 기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일단 생각을 하는 거죠. 수급적으로요. 수급적으로. 근데 이 5만 계약 롤오버라는 네. 게 매수 포지션 롤오버를 네, 얘기하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분석하기보다는 이제 저희 다사 리포트를 좀 이용했고요. 네. 그러면 과연 외국인들이 선물도 사고 현물 선물 동시 매수라면 일단은 미래 시장을 좀 낙관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낙관적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인데 결국은 지수의 상승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삼성전자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올해 한 4월달, 5월달 정도에 사실 삼성전자가 좀 계속 내리면서 반도체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부정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11월달, 12월달 오면서 전망 자료들이 약간 반도체 시계열이 생각보다 좀 저점이 좀 앞당겨지고 있다는 리포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좀 부정적으로 계속 봤던 외국계 증권사 두 곳이 매수가 상향하는 리포트도 좀 냈고요. 그러면 결국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들은 좀 약간 지수 상방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이런 선물과 현선물 동시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아쉬운 게 반대로 개인은 계속 물량을 좀 줄이고 있잖아요. 네. 이게 좀 어쩔 수가 없는 게 사실 올해 5월달, 6월달에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사실 나왔었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피크아웃이야? 그래 그럼 줄일게 해서 꾸준하게 팔았잖아요. 3분기 내내 팔았습니다. 근데 개인들은 계속 그 물량을 샀죠. 네. 그리고 나서 4분기 되니까 증권사들이 또 이제 목표가 낮추면서 좀 보수적으로 보니까 외국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팔고 대신에 외국인 투자자는 다 물량 더 싸게 다 사고 있고 딱 지금 약간 계속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 때에서는 굳이 주식을 줄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중 조절은 좀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주식을 보유를 해야 되는 구간이지 손절매나 시장을 떨어놔야 되는 구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12월이라는 계절적인 특성은 좀 있어요. 네. 12월 달 항상 우리나라 시장 괴롭히는 이제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제약 바이오도 말씀드리고 주식 좋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이거에 대한 뷰는 좀 12월 내내 좀 가져가야 될 뷰라고 봐요. 단기적으로 이번 주 사실 좀 약간 상승하면 좀 저도 비중을 좀 줄이려고는 하고 있거든요. 그럼 줄였다가 어차피 통계적으로 보면 크리스마스 전주랑 전전주 그러니까 다음 주 되겠죠. 다음 주랑 다다음 주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재미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재미없다는 게 그냥 거래대금이 쫙 줄어서 네. 그냥 사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큰 손들이 주식을 공격적으로 안 사잖아요. 대주주 그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식이라는 게 누군가 사줘야 주식이 오르는데 매수 주체가 굉장히 조금 약화되는 시기가 앞으로 1, 2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주식이 흘러내리면 뭐랄까요. 그냥 뭐 밑에 받쳐놓고 사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 나는 더 이상 살 돈이 없다. 돈이 없다. 그러면 지금은 무조건 저는 특히 대형주 위주로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버티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아. 네, 버티는 구간. 다음 주, 다다음 주가 대체로 조금 힘든 구간이군요. 역사적으로 힘들다기보다 네. 재미가 없어요. 그냥 재미가 없네. 나른하니 그냥. 네, 왜 이렇게 시간을 원래 주식시장 재밌으면 아침 9시 땡 하면 정신 차려보면 11시 반이고 점심 먹고 땡 하면 3시 이렇게 넘어가 있는데 어쩔 때 지루할 때는 지난주 금요일장에 시장은 좋았지만 계속 시계를 봐도 1시 반, 2시, 2시 반 계속 그랬거든요. 약간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이 좀 덜하고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네네. 종목별로도 좀 탄력이 좀 줄어드는 아, 네, 그런 기간이죠. 그런 시기가 네, 이제 그렇습니다. 다음 주와 다다음 네. 주 알겠습니다. 자 오늘 혹시 우리 저 팀장님께서는 시장 네. 보시면서 아, 요 섹터는 참 뭐 괜찮아 보인다라든지 아니면 뭐 아, 여기 조금 쉽지 않겠는데 요런 섹터 혹시 눈에 띄는 게 좀 있으셨습니까? 일단은 지금 카메라 섹터들은 카메라? 네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지금 뭐 LG 이노텍 이런 데 그렇습니다. 네. 이노텍 뭐 파트론, MC넥스 사실 뭐 여기서 뭐 종목을 좀 언급하면 좀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네. 그쪽 섹터들 자율주행도 우리가 스토리를 가져다 붙일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VR이나 XR까지도 연동이 될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사실 LG 이노텍이 많이 올랐던 게 뭐 네. LG 이노텍 기판도 좀 많이 하고는 있지만 반도체 기판도 좀 하고 있지만 결국은 XR, VR, 애플에서 만들 그런 기기들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혜로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네. 이런 쪽도 좀 관련해서 보고 있고요. 경기 민감주 중에서는 진짜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저는 조선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작년부터 우리가 수주의 함정이 과연 밸류트랩에 빠진 건지 아니면 시장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 보면 네. 내년도 우리나라 코스피 EPS 성장률이 사실은 지금 계속 뚝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결국 내년에는 우리나라 코스피보다는 결국은 EPS 성장률이든 매출 성장률이든 많이 나온 쪽에서 붙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더더욱이 지금 조선 쪽이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네. 조선 쪽의 수주도 잔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도 계속 좋아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 주가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다른 조선주들도 다 봤을 때 사실 반영을 거의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대신에 최근에 거래량 흐름, 주가 흐름들을 보면 뭔가 주가가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빵 터지고 주가가 쉴 때는 그냥 또 질질질 거래량 없이 질질 흐르고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주가 약간 기를 모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이 사실 올해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정확히 나왔어요. 그런 흐름들이 사실 올해 내년에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자동차는 뭐 많이들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자사주 매입도 4,300억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게 3개월 단위 자사주 매입입니다. 네. 이게 대형주가 사실 자사주 매입을 한 6개월, 1년 이렇게 하는데 3개월짜리 공시는 진짜 오랜만에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뭐 개인적으로 제가 좋은 경험이 있어서 뭐 그렇게 지금 좋게 해석을 하는지는 몰라도 네. 하루에 한 70억에서 80억 정도 수량이 사는데 최근에 보면 90억 이상씩 사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 예정됐던 3개월이 아마 안 걸리겠죠. 네. 그래서 아마 1월, 11월 중순에 시작했으니까 11월, 2월 중순이 아니라 한 1월 말 정도면 아마 자사주 매입 공시가 끝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HTS에서 보시면 평균 단가 알 수 있거든요. 자사주 매 평균 단가. 적은 금액 수량도 아니고 4,300억이면 뭐 전체 시총 대비하면 뭐 작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절대적인 규모 큰잖아요. 그거 잘 계산해 보시면 지금 가격이랑 거의 비슷할 겁니다. 평균 단가가. 그러면 지금 수준에서 가면 주식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현대차랑 같은 가격에 주식 매수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편한 이게 주식하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자동차하고 조선주 정도는 내년에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아직은 물음표지만 과거 2년 동안 특히 뭐 예를 들어서 HLB나 뭐 셀트리온이나 뭐 이런 주식들 보면 정말 힘들었잖아요. 뭐 특히 최근에 아마 한미약품 말씀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한미약품 예전에 2014년, 2016년이었나요? 그때 정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한 단계 끌려갔던 회사 한미약품인데 완전 저희 우리들 기억 속에서 잊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주식들 지금 보면 완전 팍팍팍 기고 있습니다. 이제 가격이. 그런 네. 이제 그런 주식들도 분명히 언젠가는 시장의 선택을 받을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황 팀장님이 보니까 약간 컨트레이어리한 네. 약간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약간 소외되어 있는 걸 약간 빈집. 제가 그래서 빈집에 조용히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사실 제 손님들한테
황 팀장은 다 좋은데 왜 이렇게 일찍 사냐 그 야. 말을 좀 많이 듣습니다. 네. 그래서 저 그래서 좀 고생했던 것도 고생했던 네. 섹터들도 있는데 결국은 네 고생했던 섹터들 네. 많이 있죠. 예, 네, 근데 결국은 뭐 최근에 화학주들 올라오는 것들이라던가 뭐 그래서 네.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일찍 사는 게 네. 낫죠. 저처럼 늦게 사면 항상 고점에만 네. 몰립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황유현 팀장님과 함께 네. 오늘 우리 증시 상황 좀 한번 쭉 살펴봤는데 혹시 오늘 빠뜨리신 거 있습니까? 준비해주신 것 가운데 오늘 그냥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네. 좋은 회사하고 좋은 주식은 좀 구별하자 정도 아. 그거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일단은 2차전지 섹터들은 정말 좋은 회사들 많은데 좋은 주식도 많고 이게 수익을 내는 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12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비전과 좋은 회사라는 생각만으로 투자하기에는 조금 가격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은 회사들이 네. 아마 좀 눈에 많이 보이셨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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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황유현 팀장님과 함께 오늘 12월 6일 월요일 증시 상황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요. 네. 우리 황 팀장님 앞으로도 저희 3프로에서도 종종 좀 뵐 수 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한금융센터 서울파이낸스의 황유현 팀장이었습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